네, 안녕하세요. 리비리입니다. 이거 원래 이거를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했었었는데, 무슨 버그인지 자꾸 이게 꺼져가지고 그냥 이 녹화 영상으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좀 많은 게 바뀌었어요. 일단은 캐릭터 생성을 누르면은 사진을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리얼리티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. 중에서 잠시만 노래가 너무 이걸로 하자. 일단 아무거나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. 범미 분미라고 하기엔 너무 좀 그렇고. 자,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생성이 되고요. 하루에 캐릭터는 최대 두 개까지밖에 못 납니다. 여기요. 두개 만들고 캐릭터 클릭하면은 이제 밑에 이름이랑 직업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은 던전이 되고, 여기서 마우스를 휘저으면은, 잠시만, 화면이 조금 잘린다. 오케이. 이렇게 되고, 또 캐릭터 해서 마우스 휘저으면 던전을 자동으로 돕니다. 아, 이거 사이즈 안 맞는 건 나중에 조절을 할 거예요. 각각 캐릭터 클릭해서 전직 버튼을 누르면은 전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. 딱히 근데 아직은 전직마다의 뭐가 특별한 건 없어요. 근데 앞으로 좀더 추가를 해야겠죠. 다 됐으면 이제 피로도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. 잠을 자줍니다. 그러면은 캐릭터 생성 제한이 다시 풀리고 피로도도 다 회복이 돼서 던전에 다시 돌면 됩니다. 참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 버금들은 다 던파 버금들이에요. 참고로 마창사 기본 스킨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드래곤이안 랜서 걸 가져왔어요. 여기 이거. 식으로 마우스 휘저으면은 자동으로 던전 사냥을 하고요. 또 전직. 이미지가 드래곤이안 랜턴이니까 드래곤이안으로 할게요. 잠자고. 일단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, 아직은.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캐릭터 하나만 좀 빠르게 진행해서 각성하고 빌라테스 2차 각성 아슈 83 87 하루에 레벨업 할수 있는 제한수를 대략적으로 따져서 딱 그만큼 레벨업하도록 해놨어요. 이제 95가 되면은 장비 열기가 생성이 됩니다. 이게 장비를 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장비 템이 뜨고요. 이제 이거 장비 클릭하게 되면은 장비의 설명 같은 것도 이제 보이게 될 예정이고, 테스트로 제가 하나 만든 게 있는데, 잠시만요. 테스트가 지금 작동 안 한다. 잠시만요. 테스트가 작동을 안 해. 다시. 장비 열기. 오케이. 테스트로 일단은 던전을 이제 돌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템 획득하는 거를 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를 지금 테스트를 돌린 거예요. 그러니까 겐트 황궁을 돌았을 때 랜덤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고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아이템이 바뀌어 갈 예정입니다. 원래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일단 현재까지 개발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. 앞으로 좀더 개발이 진행이 돼서 좀더 옛날 2017년도에 만들었던 던창 인생을 뛰어넘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